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75기 신학생 김주성이라고 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들을 다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약속을 당신의 종께 주셨고요. 저희가 저희 눈으로 똑똑히 봤죠. CLF 전 세계가 저희 교회로 돌아오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걸 봤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온 족속 전 세계 속에 제 머릿속에는 이제 한국은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께서 한국 교회가 다 저희에게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선교학생들이 그 현장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저희 교회로 다 돌아오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그 현장 속에 저희가 직접 저희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간증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앉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CLF 초청을 가라는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저희가 반신반의 했습니다. 아, 이게 될까?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처음에 운전박대를 참 많이 당했습니다. 참 저희가 들어가서 저희 기쁜 소식 선교회 하면 나가세요 이러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전을 바꿔서 이제 한국 기독교 연합에서 왔습니다 이러고 이제 이번에 이렇게 CLF라고 목회자 포럼이 있는데 초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 강사는 박옥수 목사님 하면 나가요 이런 이단들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러시아에 계실 때 저희 선교학생들이랑 영상 통화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저희 선교회가 전하는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해라.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간증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하니까 너무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저번 주에 그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깊은 소리 선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들어와서 앉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팀이 가서 앉았어요. 앉아서 이제 저희가 CLF를 쭉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저희가 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막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들으시더라고요. 잘 들으시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한 시간 있다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절대 여기 안 간다. 나는 절대 너네한테 설득 안 당한다. 나는 그 청년들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전도하려고 지금 앉힌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이 아직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박옥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는 거 없거든요. 아는 거 없어서 항상 뭐 베드로 그리고 혼인잔치 집 이야기 그리고 38년 된 병자 아는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박 목사님께 들은 대로 박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반박을 하려고 하시는데 막 구절이 생각이 안 난다 이러면서 반박을 못 하시더니 이제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죄 지어도 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더니 3시간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나누니까 이제 던져놨던 이제 팜플렛이랑 초청장을 딱 잡으시더니 딱 읽으시더니 딱 앞에 두시고 한번 시간을 내서 가보도록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교회들 돌아다니는데 엄청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강남교회만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들어갔는데요. 전도사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한테 한국 기독교 연합에서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마침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저희가 한국 기독교 연합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신천지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박옥수 목사님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 집회하고 있으니까 지금 잠깐 들어와서 10분 정도 앉아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가서 앉아있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앞에서 전도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10분 정도 앉아 있으니까 이제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건네 받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여기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3명의 신학생들이 왔습니다. 저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는 이단이 확실한데 박옥수 목사님은 좀 아리까리한데요. 그러면 신학생 중한명 나와서 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인사를 드리고 다른 거말안 했습니다. 그냥 복음 전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뭐 아는 거라고는 포도주 그리고 38년 된 명자 그리고 베드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쭉 말씀을 드리니까 처음에는 한 30여 분 되는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처음에는 막 수군수군하고 몸을 뒤로 빼고 막 눈을 감고 막안 들으시려고 막 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진짜 느껴지잖아요. 좀 지나니까 몸을 앞으로 이렇게 막 오고 성도들이 막 고개를 끄덕거리고 진짜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럼 마치겠습니다라고 하시고 저희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좀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니까 다른 교회들은 이제 저희가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 성도들까지도 저희를 막 이렇게 째려봐요. 째려보시고 막 나가세요 막 이러고 막 그러는데, 그날은 이렇게 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나오시는 성도들마다 다막 아이고 보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청년들 보기 좋아요 이러면서 마음을 활짝 여셨더라고요. 그러지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자 하셔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갈비전골을 사주시더라고요.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나도 그런 복음을 전한다 막 이러면서 막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깊게는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저희가 명함을 하나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럼 사무실로 같이 올라가자고, 그래서 사무실로 올라가는 중에도 계속 박 목사님께 들은 말씀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올라가니까 그 목사님께서 다시 커피를 사주고 싶다고 카페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내려와서 커피집에 갔어요. 커피 가서 막또 말씀을 나누다가 박 목사님께서 그 저희한테 저희가 변화된 간증을 하라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나서 같이 간 형제가 이제 구원받고 변화된 간증을 드리고 저도 제가 구원받고 변화된 간증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아 이단 아니네요, 이단 아니네요, 아 내가 이단인 줄 알았는데 이단 아닌데요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너무 활짝 여셔서 또한 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저희가 하는 회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 너무 깊은 깨달음인데 막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박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베드로의 회개, 그 회개를 저희가 저희 생각을 믿는 부분에서 돌이켜서 말씀을 믿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냥 들은 대로 저희 선교에서 그냥 늘 전하는 대로 늘 듣는 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시간 정도 말씀을 나누고 나오면서 저희가 신문 전단지를 이렇게 드렸는데, 드리면서 이제 여기 박 목사님 말씀이 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아 원래는 이단인 줄 알고 다 버렸는데 이번에 내가 꼭 읽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20여 개의 팀으로 나눠서 선교학생들이 서울 전체 교회들을 돌아다니는데요. 돌아와서 이제 저녁에 모임을 합니다. 밤 9시에 돌아와서 모임을 가지는데 줄을 쫙 씁니다. 선교학생들이 줄을 서로 간증하려고 그 입에서 나오는 간증들이 너무 아름답고요. 그 목사님들이 진짜 저희가 말을 하면서 느껴집니다. 아, 이분들이 느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분들이 느끼십니다. 애초부터 마음을 닫고요. 애초부터 마음을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문제죠. 이분들이 박옥수 목사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요. 다 마음을 엽니다. 이단이란 소리 절대 못 하고요. 저희가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좀 안일했다라는 마음도 들고요. 진짜 저희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하나님의 종이 계시는 교회, 이 교회 너무 놀라운 것은, 근데 그 종께서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진짜 저희가 현장에서 그거를 직접 보고 있습니다. 저기 장로교 맨날 십자가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고 죄 속에 빠져서 고통하는 저분들이 저희 교회가 전하는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듣고 다들 행복해하고 구원을 받고 너무나 감사해야 할 것을 생각할 때 저희도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종의 약속 안에 있고
진짜 7살짜리 꼬마애가 가서 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도 그분들이 마음을 열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종이 계시는 말씀을 듣고 또 종의 약속 안에 있고 또 이 교회 안에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서 간증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